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스몬 툴즈 안에 시스몬 뷰라는 것이 있는데 그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한번 리뷰할 겸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침해 사고 대응 분석을 할때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뭐 이벤트 분석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을 찾게 되는 건데, 이 프로세스 정보 같은 경우나 변화, 그 다음에 어떠한 드라이브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 바로 이제 시스몬입니다. 그래서 시스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그 시스 인터널즈 그 안에 저희들이 명령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이벤트 분석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올려야만이 이제 어떤 로그인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겠죠. 로그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건데, 시스몬도 동일합니다. 시스몬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등록을 해야만이 이게 이벤트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스몬에 관련 뭐 어떤 자세한 그런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한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야기할 것은 이 시스몬에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됐던 시스몬 그 뷰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몬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스 인터널즈 슈트 안에 이렇게 시스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시스몬 쪽에 헬프 정보 를 보시면은 옵션 정보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뒤에 옵션들 뭐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경우나 해시 정보 그런 것들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마이너스 I라는 옵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드라이브 그 서비스하고 드라이브 쪽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라 등록을 한 그다음에 이 서비스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으로 돌아가는 이유들은 좀더더 안쪽에 있는 데이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하고, 그냥 마이너스 N 옵션. 마이너스 N 옵션은 네트워크 정보를 이제 보는 거죠. 컨넥션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하고, 마이너스 N 옵션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줘가지고, 인스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스몬이 인스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정보들이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정보까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이 CMD를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게 로그가 이제 어디에 쌓이냐면은 이벤트 뷰어 쪽에 보시면은 이벤트 뷰어에 윈도우즈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로컬 정책 쪽에 관련된 모듈이죠. 그래서 시큐리티나 그런 것들은 로컬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쌓이는 것이고요. 요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현재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앤드 서비스 쪽에 이 윈도우즈 쪽에 생깁니다. 윈도우즈 이쪽에도 그런 다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로그들이 별도로 각각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파워쉘 로그들도 여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설치했던 시스몬도, 뷰어도, 아니, 시스몬 로그도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시스몬의 오퍼레이션을 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 12월 6일 정도에 지금 시간으로 이게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도 파일 변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스몬 정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좀더더 자세히 보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싱하기 좀더 편한 거죠. 또요. 한 번에 이제 로그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스몬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침해 사고 대응 분석할 때이 로그 정보들 미리 이런 로그 정보들을 쌓았다가 나중에 이게 침해 사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악성 코드나 아니면 APT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요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보기가 힘들죠. 지금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뭐 죽은지 살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때 여기에서도 시스몬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리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좀 업데이트가요. 그래서 F4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제 화면상 조금 이게 한 번에 이게 쫙안 보이네요. 네. 나중에 시스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스몬 툴즈를 보려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로그들이 좀 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시스몬 툴즈를 가지고 얘를 좀더 이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ave as 현재 여기 보면은 이벤트 all event as를 클릭을 하시고요. 요것들을 XML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XML 파일로 저장을 이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요 시스본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ELK 쪽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 같은 거를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유료 강의로 한꽤 오랫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저 최일성 기술이사가요. 나중에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더 자세히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쪽에다가 다운로드 쪽에다가 아까 고를 받았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테스트 XML 파일이라고 저희들이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디서 시스몬 툴즈 아까 저희들이 시스몬 툴즈를 봤었죠.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몬 툴즈 뷰어 이쪽 있죠? 요거요. 자, 요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시스몬 뷰어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놨고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다운로드 받아놨죠? 그래서 요걸 압축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는 이제 시스몬 뷰어하고 그 다음에 시스몬 툴즈에 그두 개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스문 뷰하고 시스문 쉘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것은 시스문 뷰인 것이고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비주얼레이션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볼 때는 시스문 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운로드 받던 시스문 툴즈를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제가 이 환경은 32비트예요. 그래서 저는 32비트 환경으로 압축을 다시 해제해가지고, 릴리즈 된 거, 이 도구를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환경이 뭐 64비트면 64비트 환경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몬 뷰라고 이렇게 릴리즈 된이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실행만 시키시면 됩니다. 실행시키시고요. 뷰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시스몬 뷰라고 해가지고 리뷰한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UI가 좀 달라요. 근데 오히려 예전 것이 좀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임포트 여기 그 파일 쪽에 보면은 임포트 시스몬 이벤트 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저장했던 것을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예전에 제가 저장했던 것도 있네요. 예전에 저장했던 거는 실제 공격을 진행했던 그 이벤트 뷰어를 남긴 건데 차라리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봤던 것이고요.
시스몬 이벤트 뷰라고 아까 저장했던 여러분들의 XML 파일 저장했던 거를 열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시고 인포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IP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주얼라이션하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위치 아니 위치 정보를 우리 찍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찍으셔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가상 환경에서만 이제 동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외부에 있는 것들도 찍는 그 외부에 있는 다양한 IP 정보가 포함된 그런 로고들도 이거를 체크하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로그 양에 따라서 이제 시간들이 이제 좀 많이 걸리겠죠. 예, 걸리는데 보통 한 여러분들 취약점 하나 그냥 이렇게 로그 하나 남기면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 안에서 예,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17,000개 정도의 이벤트들을 인풋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치도 할수 있고요. 만약 이제 파워쉘 이렇게 파워쉘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보고 싶다면 파워쉘이라고 치면 되고요. 파워쉘이 없나 보네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볼까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HFS 아까 우리가 HFS를 이제 실행을 시켰잖아요. 여기도 HFS를 실행을 시켰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아래 이제 HFS에 관련된 이벤트들만 정확하게 이제 패스 정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이거하고 관련된 것도 정보들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HFS 또 클릭하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션이 맺었던 GUI 포함을 한그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HFS가 어떤 거에 의해서 동작이 최종적으로 됐는가 요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한번 기스택이라고 아마 요것 때문에 제가 이 로고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스택 요 프로세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네요. 뭐가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 기스택에 관련된 것들은 프로세스 정보들 굉장히 많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전에 저희들이 기스택 그 취약점 아마 여러분들 제거 동영상을 보셨으면은 그거 봤을 겁니다. 그 취약점 분석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공격을 하고 제가 이벤트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들을 쌓은 것을 제가 수집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어떤 파일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뭐깃뭐뭐 이렇게 보시면은 변화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클릭하시면은 얘가 어떤 것들 그래서 git.exe 파일인데 이것이 cmd.exe 파일이 이렇게 연달아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뒤에 보면 커맨드 라인과 그 다음에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뒤에 것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에 cmd.exe 파일이 git이라는 것을 동작을 시킬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을 제가 이전에 한번 체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까지 마이너스 N 옵션까지 줘가지고 하시면은 여기 네트워크 정보까지 이제 포함을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몬 뷰라는 거, 요거를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스몬을 분석할 때요 도구 활용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